네, 여러분 안녕하세요. 하이덕이 간다 유다현입니다. 오늘도 고혈압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. 보람의 병원 김학룡 교수님과 함께합니다. 교수님, 안녕하세요. 네. 혈압이 높은데 조절을 안 하게 되면 어떤 문제들이 생기게 되나요, 교수님? 안녕하세요. 네, 그 혈압이 높으면 여러 가지 고혈압에 의한 장기 손상이 발생을 하고요. 그로 인해서 궁극적으로 심혈관 질환, 심근경색, 협심증, 뇌졸중이나 심부전 등이 생기면서 환자의 사망률도 이제 높아지게 됩니다. 이는 저희가 수십 년 동안 수백만 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한 임상 연구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동일한 결과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혈압이 높으면 환자의 예후가 좋지 않다. 사망률이 올라간다. 이는 거의 명백한 진리인 것 같습니다. 실제로 100년 전만 하더라도 그 고혈압에 대한 개념이 잘 잡혀 있지 않았습니다. 당시에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이 갑자기 2차 세계대전 중에 사망을 하였는데요. 그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당시에 사망 당시 혈압이 300이 넘었습니다. 수축기 혈압이. 그 당시 미국 최고의 그 권위자라고 할수 있는 미국 대통령마저도 이런 혈압 조절을 이제 안 했던 걸로 봐서는 우리가 고혈압을 조절해야 된다라는 개념이 잡힌 게 불과 100년의 역사가 되지 않는 거죠. 네. 하지만 이 100년의 짧은 역사이긴지만 실제로 많은 연구를 통해서 혈압 조절만큼 우리 어떤 인류의 생존율을 높일 수 있는 그런 효과적인 치료가 없는 것 같습니다. 실제로 고혈압 약을 사용해서 혈압을 낮추게 되면 심장 혈관 질환, 협심증이나 심근경색 위험성은 20, 30%까지 낮출 수 있고요. 뇌졸중의 경우에는 40% 정도까지 낮출 수 있기 때문에 혈압 조절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 같습니다. 네. 근데 약을 먹지 않고 고혈압을 고칠 수 있다면 제일 좋을 것 같은데요.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? 맞습니다. 가장 고혈압 치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약물이 아니라 기본적인 생활요법입니다. 생활요법을 통해서도 수축기 혈압을 10에서 20 정도 낮출 수 있기 때문에 혈압이 140에서 160 사이인 그 정도의 혈압을 갖고 있는 고혈압 환자의 경우라면 우선 약물 치료보다는 적극적인 생활요법을 통해서 혈압 강화 효과를 얻어볼 수 있겠습니다. 구체적으로 어떤 생활요법을 해야 되는지 살펴보면 저염식을 해야 됩니다.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 세계보건기구가 권장하고 있는 염분 하루 소금 섭취량이 한 두세 배 정도 되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뭐 음식을 싱겁게 먹는 게 상당히 중요하고요. 그리고 적절한 이제 운동, 특히 유산소 운동을 이제 해서 체중 감량 효과뿐만 아니라 혈압을 낮출 수 있고 음식 조절, 튀긴 음식이나 기름진 음식보다는 담백하고 야채, 과일, 견과류, 생선 위주로 식사를 하시는 것이 중요하겠고 규칙적인 운동이 상당히 이제 중요합니다. 특히 유산소 운동을 위주로 하시고 30분 이상 일주일에 매일매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유산소 운동을 매일매일 하시고 근력 운동을 한 1, 2회 정도 섞어서 하시는 게 혈압 조절에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. 네. 마지막으로 고혈압 약을 이제 복용하게 됐을 때, 뭐, 다른 약들과 같이 먹어도 되는지 많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. 이건 어떻게 보시나요? 네, 맞습니다. 실제로 많은 환자분들이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이 뭐 관절염 약도 있고 여러 가지 뭐 당뇨약, 고지혈증 약 같이 드시는데요. 같이 드셔도 큰 문제 없습니다. 네. 그러니까 고혈압약 입장에서 보면 고혈압약하고 같이 복용을 했을 때 크게 문제가 되는 약들은 별로 없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고혈압약은 아침이든 점심이든 저녁이든 식전이든 식후든지 간에 일정한 시간을 정해놓고 매일매일 규칙적으로 복용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 다른 약제와 같이 드셔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.
네, 잘 알겠습니다. 오늘도 고혈압에 대해서 보람의 병원 김학룡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